엄마 나 힐리스 샀어 이러면 니가 몇 살인지 아나 이럴 거예요 우리 엄마. 어쨌건 샀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힐리스 엄청 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애매한 나이였나? 뭔가 사달라고 쪼르기도 애매하고 이걸 신고 밖에 나가기도 애매한 그런 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사가지고 한 번 연습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별말아 어떻게 가야 되는지 I don't know how to do this. 뭐라고 해야 되지? 미끌미끌 거리고 중심 잃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예 좀 공터로 나왔는데 좀 연습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탈 수 있겠다는 생각 좀 들고 재밌어. 일단 너무 재밌어. 나름대로 좀 타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음. 볼래요? 찍혔나? 다시. 다시. 아까는 다른 공터에서 연습하는데 약간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 씻는 거 보고 쳐다보는 거지 뭔가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좀 더 잘 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타고 다니고 아직은 좀 아무도 없는 이런 데서 연습을 좀 하려고. 힐리스를 연습해 보려고 동네 공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여기 너무 부드러워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공원으로 갈 건데 여기 약간 경사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봐서 조금 겁나긴 하는데 바로 발로 멈출 수 있으니까. 약간 스키 처음 탈 때 기분 같아요. 이렇게 막 가는데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그런 거. 재밌어. 아, 그래서 오늘은 내리막 처음 해봤고 내리막은 할 수 있었는데 S자로 이렇게 살짝 턴하는 건 아직 어렵더라고요. 내리막길에서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신고 균형 맞추기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바퀴가 있으니까 좀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